이른 봄이 왔나 싶더니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정말 따뜻하게 챙겨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 영양은 영하 4도로 출근길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2도, 안동 영하 1도, 영양은 영하 2도 선에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한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두툼한 겉옷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산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으로는 1cm 안팎의 눈과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고 30cm의 눈이 내일까지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현재 무척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아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 날이 흐리고 곳에 따라선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접변하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영천 영하 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2도에 그치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2도로 출근길 춥습니다. 낮에는 상주 영하 1도, 김천 영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봉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영하 1도, 봉화 영하 3도로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출근길은 계속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